자, 마이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스크립트는요, 자바스크립트. 그랬습니다. 그죠? 자바스크립트.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가 여러분이 흔히 쓰시는 MS의 J스크립트 엔진이 아닌 관계로 규칙이 약간 좀 달라요. 자, 그래도 난 자바스크립트 처음 써봐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자, 그러신 분 혹시 있으면 F1키 눌러보세요. 자, 여러분들처럼 준비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신텍스 다 넣어놨어요.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자, 여기 있는 내용 한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자, 내용 투자하셔서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어떻게 되는구나. 자,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게다가 마이 플랫폼이 쓰는 이 자바스크립트는요, 대소문자 구별도 없습니다. 대소문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작성하세요. 원래 여러분이 여태까지 쓰셨던 자바스크립트는 아마 대소문자 구별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A는, 여기 보이는 대문자 A하고는 서로 다른 변수로 취급이 됐었죠. 자,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펑션에서 하면 얘는 null이 나와서 1번이 될 거예요. 요거 C가 나오겠죠. 하지만 얘는 요거랑 같은 걸로 취급이 됩니다. 순수하게 알파벳으로만 판단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1의 값을 인정해서 A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얘를 대소문자로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셔야 돼요.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는 것은 변수명뿐만 아니라 오브젝트명, 함수명, 예약어까지. 여기서 많이 속으시더라고요. 그죠? 요거 대문자로 만들면 파랗게 안 됩니다. 색깔이 기능하고 관계없어요. 자, 속지 마시고, 자, 대소문자 모두 다 구별 안 해요. 구별하는 부분은 한세 부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마스크 기능. 아시죠? 대문자 A, 소문자 A, 대문자 M, 소문자 M. 느낌 다 틀렸죠? 자, 그거 구별하는 거고요. 두 번째, 로드나 트랜잭션 할때 서버로 보내는 주소 있죠? 그거는 구별해야죠. 왜냐? 마이 플랫폼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서버로 전달만 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거 구별합니다. 자, 그리고 해당하는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은 당연히 구별해야죠. 자, 마이, 뭐, 대소문자 구별 없다 그러니까 값도 다 똑같이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세 가지 빼면 나머지는 구별 없어요. 자, 내용은 그렇게 갑니다. 자, 마이 플랫폼의 자바스크립트는 대소문자만 구별 안 하는 게 아니라 함수도 참 특이한 게 많아요. 그죠? 특히 디코드 같은 거, 원래 자바스크립트에는 디코드 함수가 없습니다. 마이 플랫폼에서 만든 거죠. 자, 좀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F1 키 눌러보시면요. 자, 컴포넌트 레퍼런스 여기가 쭉 봤었죠? 얘 말고 바로 위에 스크립트 API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함수가 다 기술이 돼 있어요. 이 안에서 사용법 찾아가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근데 세 개가 다쓸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밑에 있는 하나는 PID용이, PDA용이에요. 여러분 데스크탑 만드시니까 얘는 빼고 두 개만 쓰세요. 두 개만. 자, 해당하는 거 여러 가지 함수 여기서 내용을 찾아 쓰세요. 자, 이상한 함수 많이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자바스크립트의 배열형 설명할게요. array type. 자, array는요,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array A 이렇게 선언하지 않고요. 무조건 선언은 하나밖에 없어요. variant A. 자, 그리고 여기다 array를 함수를 이용해서 assign 하시면 A가 array type으로 잡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본형 다이나믹이기 때문에 여기다 숫자 쓰시는 거큰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기본형으로 넣을 때마다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사이즈 제한 없이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마이 플랫폼 그두 가지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하고 비슷해요. 자, 그래서 공통 함수 어떻게 하죠? 자바스크립트에서 공통 함수 나오면 자바스크립트형 파일 하나 더 만들죠. 그래서 include 붙여요. 마이 플랫폼도 이 함수 지금 뭐 글자 개수를 세는 건데 기능은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얘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도 다 쓰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파일로 만듭니다.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자, 만들어 놓고 보면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 이렇게 생겼어요. 디자인이 없죠. 그죠? 순수하게 로직만 잔뜩 들어있는 파일, 이게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고 쓰고자 하는 소스에서 나는 여기 있는 함수를 쓰겠다. include 붙여주시면 됩니다. include 위치는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함수 태그, 함수 위치 바깥쪽이면 다 가능해요. 위에도 올려도 되고, 아래에 올려도 되고, 맨 끝에 놔도 돼요. 하지만 중복으로 잡고 놓으면
저희가 헷갈리겠죠? 자, 그러니까 가급적 상단에다가 붙여주시는 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자, include 문장 뒤에는요, 여기는 주소값을 적는 자리예요. 주소값, URL 또 나왔네요. 자, 주소값 적을 땐 어떻게 해요? 절대 경로, 상대 경로, 마이 플랫폼 스타일. 마이 플랫폼 스타일 또 나왔죠? 마이 플랫폼 스타일 쓰는 최대의 강점은 캐싱 기능. 그죠?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처음에는 이 소스하고 같이 끌고 왔겠지만 사실 나중에 이 파일이 열릴 때는 얘를 또 끌고 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로컬에 있는 것을 재활용해서 씁니다. 이 화면의 디자인이 바뀌더라도 실제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왜 새로 왔고요? 그죠? 자, 로컬에 옛날에 받아놨던 거 그대로 써도 문제 하나도 없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원래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런 함수를 다 써보셨죠? 이발 함수 같은 거 여기다 문자열 넣으면 즉석에서 한 줄 실행해 주는 거, 자, 이런 기능 그대로 다 사용 가능합니다. 자, 거기다가 사용할 수 없는 기능, 마이 플랫폼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콜 바이 레퍼런스 기능입니다. 자, 여기 보면 REF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원래 자바스크립트에는 없는 함수입니다. 자, 얘는요 B의 주소값을 건져요. 그래서 해당하는 BB로 주소를 전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까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썼겠죠. 그죠? 자, 이 경우에 둘 간의 관계는 서로 다른 변수입니다. 단지 호출할 때 이 B가 자기랑 같은 순서인 BB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값을 복사해줘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BB는 새로운 위치에서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작업한 이 값을 되돌려받아서 다시 B에다 넣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리턴 값으로 받아서 B에다가 재세팅해줘야 돼. 그리고 나머지 로직 또 타야 되겠죠. 자, 바로 이 경우입니다. 넘겨주고 계산하고 되돌려받아서 그 자리에 세팅하고자 할 때 뭐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차라리 에라, 네가 다 해라. 주소를 넘기세요. 그죠? 내가 이 방을 널 줄 테니까 네가 여기서 실컷 작업하고 그냥 너만 나가. 그럼 그건 내 거죠. 자, 이게 바로 콜 바이 레퍼런스 방법이죠. 예전에 C에서 포인터 쓰던 개념, 그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자, 단지 변수명 앞에다가 REF 함수만 씌워주시면 되고요. 개수 제한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나는 이 B에다가 값을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B 자리를 넘기고 싶은 거죠. 사실 B하고 BB는 이 순간에 같은 변수가 됩니다. 자, 그랬다가 리턴 없이 끝나도 이 자리에 그 값이 아직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대로 또 나머지 로직을 태워나가시면 되는 거죠. 자, 해당하는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콜 바이 레퍼런스 방법. 자, 이렇게 로직들을 짜 나가시다 보면요. 로직이 좀 꼬이는 날도 있죠. 자, 로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버거를 쓰시게 될 겁니다. 자, 디버깅에 관계된 내용은요. 여러분의 개발자 과정, 예, 문서 자료 보시면 기본 화면 개발 자, 맨 끝에다가 저희가 순서를 마련했어요. 디버깅 하는 방법. 자바스크립트 쓰시는 분들은요 디버깅 하자 그러면 다 알럿만 찍으세요. 그죠? 여러분들 알럿만 써서 그렇죠? 자, 사실 알럿은요 디버깅 방법으로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쓰고 나서 꼭 지워야 되겠죠. 그죠? 지우려고 했었죠. 근데 깜빡 잊고 안 지우면 그날 깨지는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가급적 위험하면 안 쓰는 게 좋아요. 정말 우리가 이제부터 알럿을 쓸 때는 사용자에게 메시지 줄 때 그때만 쓰시고 개발자가 로직을 검토할 때는 새로운 함수, 트레이스를 쓰세요. 게다가 이 트레이스는 알럿처럼 메시지 박스를 띄우지 않기 때문에 스텝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장 실제에 가까운 순간에 테스트 로그를 남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트레이스죠. 저희가 예제에서 아웃풋 찍으면서 한번 써봤어요. 자, 트레이스라는 메시지를 호출하시면 얘는 박스로 뜨지 않고 어떻게 하죠? 툴 밑에 아웃풋 상자에 여기다가 메시지를 로그 스타일로 남기기 때문에 툴이 있는 사람, 즉 개발자만 메시지를 볼 수 있고요. 로직이 남아있어도 사용자에게는 오픈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얘는 로그로 혹시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실행 끝나고 다시 확인할 때 어떻게 돼요? 다시 실행 안 하고 로그 뒤져보면 되는 거죠. 자, 내용이 훨씬 더 쓰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이 트레이스는 결국은 코딩을 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로직 점검하실 때는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알럿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저희가 툴 안에다가 라인 디버깅 기능을 구현해 놨으니까 이걸 이용하세요. 자바에서 라인 디버깅 하듯이 비주얼 베이직에서 라인 디버깅 하듯이 그렇게 나갈 겁니다. 자, 해당하는 위치에서 여러 가지 핫키 기능이 있지만 다 기억하시기 힘들다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 원하는 위치를 지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하는 위치에다 놓고 F9를 누르세요. 브레이크 포인트가 찍힙니다. 나머지도 핫키가 있지만 이거는 나중에 검토하시기로 하고요. 왜냐? 여러분이 디버깅 하실 때 저희가 툴버 보여드릴 거거든요. 요거 가지고도 기능이 다 대신이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갖고 있는 예제에서 한번 붙여볼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제가 위치에다 넣어서 아이고 이런 정난 F9를 눌러서 F10도 누를 건데요. 자, F9를 눌러서 빨간색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습니다. 토글 모드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실행을 하실 때 디자인 밑에 퀵뷰로 실행하셨죠. 그죠? 이거 아주 안 되고요. 바로 위에 디버깅 폼이라는 메뉴가 또 있어요. 이거 훨씬 더 하키가 간단하죠. 자, F6 눌러서 실행합니다. 자, 실행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이 꽉 차서 안 보이시겠지만 실제로 뒤에 타이틀이 좀 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헤드 타이틀에 가로 꺽쇠 나오고요. 모드라는 게 등장했어요. 지금 현재는 디버깅 안 하고 있습니다. 러닝 모드예요. 자, 얘 안 찍히고요. 해당하는 거 실행만 됩니다. 자, 실행 중이에요. 자, 메시지 그 해당하는 관계 없는 부분 찍었을 때는 관련 없겠죠?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해 놓으신 브레이크 포인트 위치에 관계된 로직을 수행하려고 할 때 그때 디버깅 모드가 잡힐 거예요. 자, 가운데 보이는 모드가 달라졌죠? 브레이크 씁니다. 예, 잠깐 서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노란색 화살표 보이시죠? 얘가 지금 커서요. 여기 실행할 차례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다이얼로그가 두 개 나왔어요. 자, 하나는 현재 위치에서 읽어드릴 수 있는 변수입니다. 자, 근데 얘가 아직 수행 안 한 거죠? 그래서 카운트는 안 들어있고요. 얘만 나왔네요. 얘도 변수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해당하는 이벤트들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벤트 첫머리에 다 얘가 들어앉아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얘가 뭘까 궁금하셨죠? 이게 바로 이벤트 일으킨 그 오브젝트 자체입니다. 오브젝트는 무조건 콜바이 레퍼런스예요. obj. 하고 뭐든지 접근할 수 있고 obj. 프로퍼티를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거 제가 요 위치에서 이제 한 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때 여기 보시면 툴바가 나왔죠? 스텝 오버, 한 스텝 밟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줄 실행됐죠? 그러면서 카운트가 선언됐고 여기 하나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지금은 몇 개 안 되니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아진다면 복잡하겠죠? 나는 그 중에서 카운트만 따로 보고 싶다? 그게 왓츠. 직접 등록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화면에서 스크래치 해가지고 끌고 오시는 것도 허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스텝에서 보니까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 내부가 궁금해요. 자, 이럴 때 한 발 담궈야 됩니다. 스텝 인. 자, 그러면 얘가 자바스크립트까지 찾아내서 그 위치까지 들어가 줄 거예요. 이 안에서 또 스텝 검사 쭉 하시고 자, 뺑뺑이 돌고 있네요. 자, 내용 보니까 대충 이제 문제를 알겠어요. 자, 그럼 탈출해야죠. 자, 스텝 아웃 함수 한 단계 밖으로. 자, 그럼 여기로 빠져나왔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한 줄을 실행하시면 이 문장이 수행되는 관계로 알럿박스가 떠 있을 거예요. 툴바 기능 다 죽어버리고요. 자, 여기에 모드가 바뀝니다. 러닝으로 돌아가라. 자, 그러네요. 자, 그러면 다시 러닝으로 돌아가시면 메시지 떠 있을 거고 확인하시면 그때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쭉 찾아 내려가시다가 문제가 해결되시면 그때 스탑하세요. 자, 스탑하시면 전체 모드가 사라지면서 디버깅 모드가 해제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디버거는요, 디버깅 뷰어예요. 디버깅 하시는 동안 소스를 수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문제점을 찾는 데만 쓰세요. 자, 해당하는 디버깅 기능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